에피소드 이번 에피소드는 중소기업청이 아니라 중소기업부 이름이 바뀌었어요. 중소기업부인데 여기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약칭이 어떻게 되는지 뭐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SMBA, MSS인가 뭔가 하여튼 중소벤처기업부예요. 여기서 하는 일, 이 부처, 정부 부처가 하는 주요한 일은 금융이에요. 금융,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정책자금융자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13.4조 원, 올해 예산이 13.4조 원을 확보를 해서 이 돈을 기업들에게 푸는 겁니다. 그게 중소기업청이 아니라 중소기업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업들에게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하거나 혹은 뭐 주거나 하는 거죠, 그죠? 그 과정들을 우리 오픈AI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에피소드가 155번인가요? 4번인가요? 모르겠다. 자, 중소벤처기업부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역할은 국회의 정책 예산 결정이 나면은 지금 올해는 13.4조 원인가 났죠. 그러면 정책 사업별로 예산을 확당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얼마, 로보틱스에 얼마, 그리고 뭐 방역에, 방역 기업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할당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별로 공고를 해요. 그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산을 할당한 프로젝트를 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이오 사업에 이번에 뭐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으면은 모여라. 모이면은 모인 사람들이 신청서를 내고,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13.4조 원인가 얼마인가 그 많은 돈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융자를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융자 또는 지원이에요. 융자는 빌려주는 것이고, 지원은 그냥 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후평가 또는 성과를 감사, 성과 감사 오딧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딩할 내용은 공고 과정, 중소기업청인지 뭔지에서 공고하는 과정과 심사, 신청 심사 선별 과정의 자동화, 자금 집행의 자동화, 집행 감사 과정의 자동화. 그런데 이것들을 순서대로 일단 자금 집행의 자동화부터 먼저 하고 오픈AI 기반으로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집행 감사 과정의 자동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을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 10억은 신약 개발하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 SMBA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SMBA가 지원한 금액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어지는, 그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라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기획재정부예요. 기획재정부가 에피소드 익스텐션 6번입니다. 6번에서 요 부분, 2번을 집중적으로 코딩할 것이고, 이번에는 1번을 주로 코딩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어느 한 에피소드에서 3번도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1번 A, B, C, D, E, F, G, H, I 이렇게 뱅글 돌돌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회에서 예산을 결정을 하고 그 예산을 SMBA에 주는 거죠. 그럼 SMBA는 기업들에게 주고, 기업들은 아니죠, 기업들에게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하면은 기업들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은 SMBA는 1년의 선별 과정을 거치고, 선별 과정을 거쳐서 선택된 일부 기업에게 그 예산 정책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고, 그죠? 그럼 기업들은 그 금액을 엑시큐션하고 그 성과를 이베레이션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새로운 정책을 설립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이 이베레이션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청 모듈 할 때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과정 있잖아요. 여러 명이서 그 국가 예산은 제한적인데 그걸 지원해 달라는 업체들은 많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택을 하는, 선별하는 과정, 심사하는 과정들은 국가 R&D 사업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 맞는지 모르겠네. 여기 이 모듈 코딩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내용을 영어로 좀 간단히 표현한 게 이 내용이에요. 그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나요?
자, 코드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초기화시킨 상태입니다. 초기화시킨 상태에서 먼저 전과 동일한 것들, 다 동일한 것들이죠. 여기도 다 동일하고 다 동일하고 있죠. 이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실행시키고, 그리고 밑에 엔티티 중에서 SMBA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SMBA. 그리고 그 외에 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하고, 그리고 테슬라라고, 테슬라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라고 하는 업체, 비즈니스 엔티티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비즈니스 임베드가 들어있죠. 그죠? 비즈니스 임베드가 뭔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법원 등기소, 대법원 등기소에서 파트에서 잠시 언급했었잖아요. 그 모듈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임베드 들어가 있고, 테슬라 엔티티 여기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그냥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실행했나요? IRS까지 했군요.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실행시켜 놓고. 자,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지금 이 내용은 SMBA입니다. SMBA. 이거 Applicant가 있고,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신청하는 걸 Applicant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Applicant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청서를 Subject라고 표현했어요. Subject. 그냥 주제. 사업 주제. 프로젝트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서브젝트로 표현했습니다. 서브젝트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사업의 종류, 시작과 끝나는 날짜, 그리고 융자한다면 융자, 이자율, 10억 원을 연리 1%로 빌려주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셀프 펀딩 레이션은 자기 부담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부 사업을 참여하는 기업들은 보통 자기 돈도 얼마 내놓고 그 돈을 정부 돈과 합쳐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해요. 그래서 자기 부담과. 다큐먼트가 있죠. 다큐먼트는 우리 다큐먼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양식을. 그래서 여러 가지 다큐먼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큐먼트. 그래서 간단하게 제목이 어떠하고 목차가 어떠하고 요약이 어떠하고 컨텐츠가 어떠하고 이렇게 해서 이 양식들, 다양한 형태의 양식들 앞으로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샘플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죠? 있고 다음에 뭐 다 사라져버렸네. 테스트 비즈니스, 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서브젝트에 있는 항목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어플리컨트가 들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그게 어디 있죠? 그 임베디드, 임베디드 비즈니스 임베디, 요거네. 요 비즈니스 임베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얘가 엔티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각각의 비즈니스 타입들.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쓸 거니까 다시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돌렸고, 테슬라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전보다 조금 복잡하게 됐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어떠하고, 생산품이 어떠하고, 그죠? 요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사무실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했죠. 해그럼 전망대 샀잖아요. 누구한테서? 토미 김밥한테서. 그죠? 주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사무실 주소. 그리고 직원은 앨런 머스크가 사장이고, 그리고 테스트 드라이버 손오공. 손오공이랑 앨런 머스크 두 명이 임플로이이고, 주가 발행 주식은 보통 주가 이러하고 우선 주가 이러하고, 그리고 상품은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고, 그리고 현재 주가는 보통 주는 이러하고 우선 주는 이러하고. 그죠? 대충 이렇게 적은 겁니다. 테슬라 코리아입니다. 한국 지사. 쓰게 됐죠. 그 다음에 SMBA와 테슬라 엔티티 빌드 해주고, 그런 다음에 기타 밸런스 시트까지 구성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죠. 자, 여기까지 별 무리 없죠? 잠시 멈췄다가, 잠시 멈추고, 지금 코드 구성했던 것들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셨나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립토 버전은 지금 당장 쓸 건 아니니까, 그냥 건너뛰긴 하겠습니다만, 건너뛰긴 그러니까 또 돌려놓죠. 돌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다큐멘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다큐멘트냐니까 정책자금 융자계획이라고 하는 다큐멘트이고, 썸머리는 이렇게 썸머리고, 테이블은 이러하고, 컨텐츠는 신난다, 재미난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컨텐츠 일단 들어있는 거예요. 간단한 다큐멘트 하나 구성을 해서
실제 다큐멘터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양식이 있겠죠. 좀 뭔가 그럴듯한 양식에 맞춰서 계획서를 작성해야지 뭔가 통과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서브젝트를 하나 구성했습니다. 서브젝트는 그냥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카테고리가 어떠하고 이 프로젝트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그리고 정책자금 금액은 얼마를 지원할 것이고 연간 이자율은 어떠하고 그죠? 여기에 테슬라가 지원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테슬라가 그냥 지원한 것이 아니라 다큐멘트를 첨부를 했죠. 서류를 첨부를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죠? 테슬라 코리아가 한국 중소기업청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정부 프로젝트. 그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발생합니다. 어떤 거래인가요? 테슬라 코리아와 한국의 중소기업부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정책 자금을 받는 쪽이 누구예요? 테슬라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어가 누구죠? 바이어는 테슬라가 바이어가 되나요? 아니 셀러가 되죠. 그죠? 셀러가 되고 중소기업부가 바이어가 됩니다. 돈을 지급하는 쪽이 표준화폐를 지급하는 쪽이 바이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템 만들고 그리고 아이템 인보이스 청약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 아이템은 뭐예요? 서브젝트 아이디예요. 그죠? 그래서 인보이스까지. 서브젝트 아이디가 아이템이고 수량은 하나죠 당연히. 그리고 아이템 네임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이고 그죠? 바이어는 이렇고 셀러는 이랍니다. 그죠? 셀러는 테슬라가 셀러가 되죠. 왜냐니까 테슬라가 그거 하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뭘 주죠? 한국 중소기업청에 성과 보고서를 내놔야 되겠죠. 그죠? 성과 보고서를 평가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돈도 갚아야 되겠죠. 융자금이니까. 자, 그 과정들을 같이 이제 코딩해 나갈 겁니다. 자, 이 부분 인보이스까지 뭐예요? 인보이스까지 위에 이게 들어 있었네. 인보이스가 들어 있었네. 다시 엘리어스부터 인보이스까지. 자, 인보이스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요 내용들 천천히 살펴보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을 구성을 하고 통일하죠. 트랜잭션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SMBA. SMBA의 T1 엘리어스 구성하고 그리고 이번엔 이렇게 했습니다. 맵 업데이트 전과 좀 또 다르게 돼봤어요.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봅니다. 이것도 이건 어떨지 이건 어떨지 해서 이번에 이렇게 SMBA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죠? 이전 에피소드와 또 좀 다르죠. 그래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SMBA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어마운트 원래 1,000만 있었는데 100만을 테슬라에게 주고 이제 900만이 남았죠. 900만이 남았나? 맞네. 900만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테슬라는 반대로 돈을 받았겠죠. 받은 금액이 이렇게 해서 테슬라는 100만을 받은 겁니다. 그죠? 이것도 정부의 정책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 테슬라와 중기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이번에 이것도 같이 볼까요? 보이정해서 이 데이터를 시리얼라이즈하고 그랬던 다음에 시그너스는 누구 시그너스가 들어야 되나요? 시그너스는 돈을 받은 사람, 테슬라의 시그너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물론 누가 들어가든 둘 다 들어가야 되겠죠. 둘 다. 둘 다 들어가는데 일단 수풀에 보고서를 던지는 건 테슬라. 돈을 받은 사람이 이 돈, 내 돈이라는 것, 이 돈이 자기 돈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둘 다 보고서를 하는데 일단 테슬라가 먼저 보고를 하는 걸 하죠. 그래서 이렇게 페일로드를 만들고 이 페일로드를 수풀의 물레에게 전달을 하죠. 물레는 누구 수풀은 어디에 소속되나요? 테슬라와 한국 중소기업청 간의 거래를 처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 수풀, 한국에 할당된 수풀이죠. 그죠? 한국에 할당된 수풀에 할당된 물레가 처리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전국구, 지역구가 아니라 전국구란 말이에요. 이 거래는 그죠? 전국구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은 이 거래, 이 거래 제대로 암호화되었는지 그리고 이 돈이 실제로 누가 그러니까 중소기업층이 가진 돈을 테슬라에게 준 게 맞는지 아니면은 중소기업층이 남의 돈을 테슬라에게 준 건지 확인하는 것이 여기 과정이었죠. 결과적으로 트루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거래로 되었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복습 삼아 이제 물레. 물레가는 게 해시와 해시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시를 구성합니다.
보시면 해시 이 부분만 살펴볼게요. 어떻게 됐나요? 커런트 해시가 1하고 지금 코리아 물레입니다. 코리아 물레, 한국 물레죠. 한국의 물레의 커런트 해시는 1하고 해시 히스토리는 1하고 그죠? 만약에 같은 거래가 또 발생한다, 비슷한 거래라고 한다면 해시 히스토리가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증가해서 나중에 해시 히스토리가 끝없이 쫙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할당된 수풀, 그 수풀에 연동된 물레가 해시를 짜서 해시를 연결해서 끊임없이 하나의 커다란 천을 짜는 구성이 들어가는 거죠. 이 수풀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개의 에피소드를 더 진행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데이터가 위변조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듈은 뭐예요? 지금 우리 본 이 모듈은 이 부분은 non-repudiation이에요. non-repudiation은 전자서명, 디지털 시그너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서명을 했으면 내가 서명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게 non-repudiation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위조되었는지 아니든지를 확인하는 거, 그죠? 그거는 별도의 메커니즘이죠. 그거는 수풀 아키텍처예요. 거기에 수풀 아키텍처가 이 부분입니다. 해시를 계속 연결하는 거죠. 요거는 별도의 에피소드를 해서 몇 번 더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정책자금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정책자금을 배분하는, 배포하는 요 과정들을 간단하게 한번 오픈에시 기반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걸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든 업무를 다 자동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을 진행한다면 대략 개발자 한 5명이서 서너 달 붙어서 작업을 한다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오픈에시 기반으로 자동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기획재정부예요. 기획재정부의 국가 R&D사 요 코딩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냐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R&D가 약 23조, 25조 정도를 매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올해 집행이 아마 25조 정도 집행을 할 겁니다. 이 25조의 집행을 하는데 이 돈이 과연 제때 즉시즉소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집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보려는 거예요.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